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친구의 아버님이 58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의 아버지 없이 산 생이 아버지와 함께 산 생보다 더 길다는 것을 느끼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자신의 삶 자체가 얼마나 짧은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역량에 대해 되돌아보았고 이동안도 아버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시계와 달력으로 재고 있지만 사실 사건들 덕에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깊은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던 순간순간에 우리는 기쁨, 상실, 축복, 고통, 성공, 실패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어떤 순간들보다도 위대하리라 느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를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그는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62편 8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